세계 표음 문자의 상고대 한국 가림톡의 분화 가설 1. 세계 문자의 기원과 파생.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써오는 문자는 없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상고시대의 문명 문자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기 전 3500년경의 이집트 신성 문자, 서기 전 3500년경의 수메르 서령 문자가 있다. 이들 문자들은 처음에는 상형 문자로 쓰다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로 활용하게 되었다. 지금은 일상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자들이다. 한편 소위 세계 4대 문명에 속하는 인더스 문명의 인도 지역에 출현하였던 브라우미 문자는 산스크리트계 문자로 맥을 이어오고 있고, 황하 문명에 나타나는 상형 문자는 소위 한자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브라우미 문자의 출현에 대하여는 서기 전 600년경 이전에 아람 문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라고 하거나 독자적으로 발생하였다고도 한다. 이러한 브라우미 문자의 출현에 대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문학자들에 의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상고대 한국의 기록에 의하면 산수가림토인 표음 문자가 서기 전 2181년 단군 조선 시대에 38자로 정선되었다고 한다. 인도 지역의 산스크리트는 곧 버머, 즉 산스크리트어를 기록하는 문자이다. 버머는 브라만족이 쓰던 언어를 가리킨다. 한편 황하 문명에 출현한 상형 문자와 관련하여서는 서기 전 3897년 상고대 한국의 배달나라 시대에 녹도문이라는 상형 문자가 출현하였고, 이후 서기 전 3500년경 테오보키에 의하여 용서가 출현하였으며, 서기 전 2700년경에는 우석화서, 과두문, 조종문 등이 출현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황하 지역이 상고대 한국 시대의 중심이 된 시기는 서기 전 3897년경부터 서기 전 2333년 사이다. 이때 실질적 중국의 역사가 서기 전 2700년경부터 배달나라의 제후국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발명된 상형 문자는 후대의 소위 단군 조선의 신전, 소위 갑골문으로 불리는 은나라의 글자인 은문, 단군 조선의 예서체로 추정되는 부에, 진나라 한나라를 거치면서 전서체, 예서체, 해서체 등으로 변하여 상호 교류하면서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 상형 문자의 역사를 공유하며 사용하는 것이 된다. 다만 중국은 표음 문자를 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체계가 잡힌 육서법 중 소리를 빌린 가차나 소리를 내포하고 있는 상형 문자인 형성 문자를 활용하였다. 이상으로 세계 4대 문명과 관련된 문자의 역사와 상고대 한국의 문자 역사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서 세계 문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한국 문자의 역사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세계 문자에 큰 영향을 미친 문자와 표음 문자의 역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메르 문자.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으로 현재 이라크의 남부 지역이다. 수메르 문명의 주인공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 수메르인은 서기 전 5500년경에서 서기 전 4000년경부터 수메르 지방에서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수메르 문명이 제일 융성했던 때는 서기 전 3000년경 이후 약 1000년간이라 할 수 있고, 이후 아카드 왕조, 우르 제3 왕조를 거치면서 서기 전 2000년경에 막을 내린다. 서기 전 2000년경에 아라비아에서 온 셈족 계통의 아모리인이 수메르 지방을 점령하고 고대 바빌로니아를 세움으로써 수메르 문명은 국가 형태로서는 완전히 사멸되었던 것이며, 다만 이후 신화와 종교 그리고 문화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수메르의 쇠기 문자, 즉 서령 문자는 서기 전 3500년경부터 사용했던 문자로 기록상으로 현재까지 발굴된 것 중 가장 최초이다. 초기엔 상형 문자의 형태를 띠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상형 문자적인 요소는 줄어들고 점점 추상화되었다. 수메르 문자는 이후 아카드어, 에블라어, 엘람어, 히타이트어, 루비아어, 후루리어에도 쓰였으며, 고대 페르시아어와 우가리트 문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메르 문자는 훗날 발전하여 페니키아 문자에 영향을 주고 그리스 로마자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수메르어는 교차거에 속하는 SOV형으로 인도 유럽어나 세머에서와 같은 어형 변화는 없고 알타이제어의 특징인 모음 조화의 경향도 있었다고 한다. 수메르어를 다른 어족과 연관성이 없는 계통상의 고리버라고 하지만 언어의 여러 특성으로 보면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여도 전혀 엉뚱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한국어족계로서 SOV 어순의 교차거로서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 이집트 문자. 이집트의 최초 문자인 신성 문자는 서기 전 3500년경부터 사용되었다. 상형 문자를 사용하여 소리로 읽는 표음 부분과 뜻을 나타내는 표의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서기 전 3500년경에 글자로 돌이나 나무에 새겨놓았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문자가 출현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정확히 어느 시기에 발명된 것인지는 불명확한 것이 된다. 역사 속에서 문자의 필요성이 생기려면 상호간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지나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만큼 인간 생활이 집단 생활 등으로 복잡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세워지면 문자가 생겼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늦어도 청동기 시대에는 문자가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서기 전 3500년경부터 이집트에는 국가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서기 전 3100년경부터 왕조가 시작되고 있다. 이후 신성 문자는 신관 문자 등으로 변하여 이집트 고유 문자는 결국 사용되지 못하고 지금 이집트는 아람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3. 인더스 문자. 인더스 문명 또는 인더스 계곡 문명은 서기 전 3300년경부터 서기 전 1700년경까지 존재했던 청동기 문명이다. 전성기는 서기 전 2600년부터 서기 전 1900년경 사이이다. 이 문명은 처음 발굴된 유적지가 하라파에 있기에 하라파 문명이라고 부른다. 서기 전 1800년경 또는 서기 전 1500년경 인도아리안이 들어와 원주민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차지하였다고도 하나 전쟁한 흔적이 없어 불명하다. 아마도 기후변화가 가장 영향이 컸을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유적 도시는 모헨조다로, 하라파 등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수메르인들과 활발히 교류한 것으로 보이며 수메르 지역의 인장 등이 유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인더스 문명 시기에 도시 계획에 따라서 배수시설, 대중목욕탕, 창고, 사원 등의 시설을 갖추는 도시를 건설했으며 채색 도자기, 홍옥수 등 장신구, 종교적 물건 등의 상징을 사용했고 다양한 재질의 옷감과 염색 기술 그리고 섬세하게 제작된 장신구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발전된 문명이 있었으나 문자에 대하여는 비교할 만한 문자와 함께 기록된 유물의 사례가 없어 학자들의 연구가 거의 전무하여 정확한 문자 사용 시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토기 등에 많은 문자가 새겨져 있고 특히 이미 이 인더스 문명 지역에서 만자 문양이 발견되어 후대 석가모니 불상에 새긴 만자의 원류가 된다. 또 서기 전 2000년경 이전의 유물에서 브라우미 문자에 있는 글자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소위 산스크리트 문자가 서기 전 1000년경 이후에 출현한 페니키아 문자에서 파생한 아람 문자의 영향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무색해지기도 한다. 4. 원시 시나이 문자. 서기 전 2000년경에서 서기 전 1500년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문자가 시나이 반도의 세라비트 엘 카딤에서 발견되었다. 이로써 원시 시나이 문자가 원시 가나안 문자보다 앞선 것으로 된다. 원시 시나이 언어는 세머파에 속하는 북서 세머의 초기 형태로 페니키아어, 히브리어 등 가나안어군 여러 언어의 조상이 된다. 원시 시나이 문자에서 생겨난 문자로는 원시 가나안 문자, 페니키아 문자, 아람 문자, 그리스 문자, 이후 아람 문자에서 히브리 문자와 아람 문자가 나왔으며 그리스 문자에서 에트루리아 문자가 나왔고 에트루리아 문자에서 로마 문자와 룬 문자가 나왔다 한다. 5. 원시 가나안 문자. 서기 전 1500년경 청동기 시대 후기에 출현한 가나안 지역의 문서에
보이는 22개의 상형 문자로서 구성된 두음 서법에 의한 자음 문자로서 원시 가나안 문자가 있다. 서기 전 1050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의 문자를 관습적으로 원시 가나안 문자라고 부르고 이후의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라고 부른다. 원시 가나안 문자의 원조형이 되는 문자가 이집트 중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하는데 표음 문자는 원래 상형 문자에서 상징화하여 변형 발전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집트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수메르 등 타 지역에서 온 것인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6. 페니키아 문자. 서기 전 1000년경 원시 가나안 문자에서 비롯된 음소 문자를 특히 페니키아 문자라고 부른다. 히브리 문자, 아람 문자, 그리스 문자, 로마자, 키릴 문자의 원조격이다. 페니키아 문자는 본래 상형 문자였다고 추측되고 있다. 아람어를 기록하기 위한 아람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에서 파생되었고 여기서 히브리 문자와 아람 문자가 비롯되었다. 그리스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에서 파생되었거나 원시 가나안 문자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소리가 페니키아 문자와 비슷하다. 그리스 문자에서 로마자와 키릴 문자가 나왔다. 많은 학자들이 인도의 브라우미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인도의 상고대 역사를 더 연구하여 밝혀야 할 과제이다. 7. 그리스 문자. 그리스 문자 또는 히람 문자는 그리스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자모 문자이다. 서유럽과 동유럽의 거의 대부분 문자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스 문자가 자음과 모음이 따로 있는 자모 문자 중 가장 오래된 문자라고 하기도 하며 자모 문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알파벳은 곧 그리스 문자의 첫 두 글자인 알파와 베타에서 온 것이다. 그리스 문자는 서기 전 1000년경에 생긴 페니키아 문자 또는 서기 전 1500년경에 생긴 원시 가나안 문자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으며 서기 전 9세기경부터 발달하였다. 8. 인도 브라우미 문자. 인도의 브라우미 문자는 서기 전 600년경에 출현하였다는 음소 문자가 아닌 음절 문자와 자모 문자의 특성을 모두 지닌 표기 체계의 아부기다에 속하며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여러 문자의 원조격이다. 브라우미 문자는 아람 문자의 영향에서가 아니라 인더스 문자를 조상으로 완전히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까지 브라우미 문자가 사용된 제일 오래된 기록은 인도 아쇼카 왕의 비문이지만 최근에 인도, 남부, 스리랑카 등에서 보다 빠른 시기에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논란이 있다. 브라우미 문자 자체는 소멸되었지만 현재 인도 대륙, 동남아, 티베트 등 인도 문화가 유입된 곳에 다양한 개별 문자로 개발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오늘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도 브라우미 문자의 숫자가 기원이라는 사실은 상식이 되었다. 9. 로마 문자. 로마 문자는 서기 전 400년경 그리스 문자 변형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부 그리스 문자 변형을 받아들인 에트루리아에서 들어온 것이라 한다. 한편 키릴 문자는 종교적 포교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리스 문자 및 그리스 문자의 영향을 받은 슬라브 토착 문자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된다. 로마자 또는 라틴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음소 문자로 서부 유럽 언어를 기록하는 표준 문자이다. 로마자는 라틴어의 23자에 J, U, W를 더한 26자를 기본으로 본다. 10. 룸 문자. 지금도 북유럽에서 행운 등을 가져다주는 장식물 등으로 소위 부작으로 많이 쓰고 있는 문자가 룬 문자이다. 룬 문자는 게르만어파에서 라틴 알파벳으로 대체되기 전이나 특수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문자로 서기 100년경부터 사용되었다고 한다. 룬 문자는 고투어 문자, 아이슬란드어 문자, 고대 영어 문자 등에 영향을 끼쳤다. 스칸디나비아어 변이는 푸타르크라 하고 앵글로색슨어 변이는 푸토르크라고 한다. 가장 잘 알려진 세 가지 룬 문자로는 대푸타르크 서기 150년 서기 800년경, 앵글로색슨 푸토르크 서기 400년경 서기 1100년경, 소 푸타르크 서기 800년경 서기 1100년경이다.
가장 초기의 룬 문자로 된 석각은 서기 15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글자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화되면서 서기 700년경에서 1100년경 사이에 라틴 문자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룬 문자는 특별한 목적으로 북유럽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었고 최근까지도 장식 목적으로 그리고 룬 달력에 룬 문자가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세계 문자의 기원과 파생 문자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계 문자와 역사적으로 연관성이 많은 상고대 한국의 역사와 문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